네, 오늘은 결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에 대한 현실 감각을 가지라. 결혼에 대한 현실 감각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의지다. 결혼은 약속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의지의 중요성을 살폈고 결혼은 친절한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친절함.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드러운 인격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고 세 번째는 결혼은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흘러넘치는 기도를 가지고 결혼해야 안정적인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혼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꿈만이 아니고 낭만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가장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젊었을 때는 너무 또 현실적에도 문제가 되겠죠. 낭만과 꿈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낭만은 사라지지만 현실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사라지지만 현실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래 지나면 남는 건 현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처음에는 꿈의 보금자리 뭐 이랬는데 나중엔 주거 공간입니다. 그죠? 뭐 별 의미 없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불씨는 다 사라지고 피로감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2시간 쳐다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빛이 호수 같아요. 뭐 익사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 다음엔 재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컵에 물이 다 떨어졌다, 다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공허감, 뭐 텅 빈 마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현대만이 주는 많은 부부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허한 부분을 집에 오면 채울 수 있었고 여자는 열심히 남자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이게 가정에 충격받을 일이 별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역할이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 보면은 90% 이상이 맞벌이 같아요. 90%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다가 맞벌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되는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다른 세계가 각자 존재합니다. 남자에게도 직장이 있고 여자에게 직장세가 있고 남자에게도 가정이 있고 여자에게도 가정이 있고 이게 그냥 같이 오버랩이 된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만 직장세가 있었는데 여자들 직장세가 있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의 유혹만큼 요새들은 여자들의 유혹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사는 여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남자가 가사를 분담해야 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협력 관계에서 이제 묘하게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옛날에는 보통 남자가 맞벌이를 해도 돈을 더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여자가 더 버는 집이 40%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반반입니다. 뭐, 어느 집이 남자가 더 버나 여자가 더 버나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벌써 이렇게 남녀 평등이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가정에서 일하는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경력으로 남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아무리 일해봐야 뭐 과장주부, 부장주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림은 누가 합니까? 여기서 이제 긴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벌써 이 긴장이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좀 똑똑한 여자들이 남자한테 잠깐 맡기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라고. 그죠? 그 남자는 또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거기서부터 시한폭탄 같은 긴장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업주부인 남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전적으로 벌고 남자는 전적으로 집에서 양육하고 찌개 끓이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편안하게 여기면서 뭐 실질적으로 약간의 직업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계의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전업주부로서의 남자들도 꽤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결혼 세계의 갈등 요소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혼 이후에도 문제입니다. 결혼 이후에 이 두 사람과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결혼 이전에 남자, 여자를 잘 모르던 사람은 대개 그냥 남자면 되는 줄 알고 여자는 되는 줄 알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자가 너무 부족하다. 이 여자가 너무 부족하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부족하다 그러면 살으면 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남자가 보이고 더 나은 여자가 보이고 또 나하고 더 나은 남자, 여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통하거든요. 교감이 이루어지고 나하고 더 잘 통하는 남자, 더 잘 통하는 여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죠? 자기의 외로움이나 자기의 한계 같은 것들을 더 아름답게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 그러면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혼 전에 보이면 그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이면 어떡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결혼 전에 너무 교제가 없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나는 결혼 전에 당신밖에 없었어. 그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 이후에 위험해. 이렇게 들리는데 그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요즘같이 개방화 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굳이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상대를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저 성숙한 모습에서 판단을 하면 달라지죠. 자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이라든지 또 선배의 그 식견을 좀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 얘기를 했죠. 결혼은 의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찾고 찾더라도 더 부족한 게 보일 것이고 더 나은 게 상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약속이거든요. 지켜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의지가 커버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건 쉬운 게 아니죠. 항상 의지라는 엄청난 소양강댐이 엄청난 물을 막아내고 있어야 되는데 댐 수용량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너무 밀려오는 물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의지라는 댐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은 한계되어 있다. 한정적인 겁니다. 무한대로 의지 갖고 버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좀 맞출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 이후에 이걸 없었던 걸로 하면 다시 말해서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그 자체를 불행해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자동차 샀다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중고차로 파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직장 바꾸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콘크리트를 부설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붙여놨는데 그걸 떼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를 떼내려고 그러면 나도 상처를 입지만 상대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거죠. 어떤 때 콘크리트 떼내다가 건물 자체를 부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떼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양자간의 상처가 깊게 된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혼이 포스트잇이 아닙니다. 뭐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예요, 그것도. 엄청난 흔적에 금이 가고 두고두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는 말도 안 하겠는데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자녀들과 양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들이 있는데 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언니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결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는 결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모든 게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일종의 그게 손상을 입은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죠.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현상이죠. 그런 식의 트라우마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또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비교평가, 도움을 받는 거 이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교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상대의 삶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 데이트하는 사람 많이 느낄 것입니다. 상대의 삶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즐거움도 오지만 고통이 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짝사랑합니다. 여러분 특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이죠. 짝사랑은 시간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거의 들지 않아요. 상처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케줄도 자기가 짜면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짝사랑하고 싶으면 짝사랑하고. 그렇죠? 짝사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의 약점은 뭐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만 있다는 거. 허물키는 겁니다. 그죠? 베개만 속이 터집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큰맘 먹고 차를 같이 마십니다. 차를 마시는 만큼 즐거움이 있지만 차를 마시는 만큼 고통이 옵니다.
저도 처음에 차를 여자하고 마셔보니까 이게 처음 마시는 여자가 첫 날부터 지각이에요. 난 지각하는 여자는 죽이고 싶거든요. 차를 마시는 기쁨보다도 앉아가지고 왜 지각했느냐 그거 얘기했어요. 따졌어요. 왜 지각했느냐. 그리고 지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망하는 인생인지 예증을 찍었어요. 먹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면당하는 같은 인상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두고두고 욕을 하는데 나한테 너 그거 감당하다 한 2년 걸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식사를 합니다. 차보다 더한 게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면은 더 고통스럽죠. 그 이전까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아하고 공주 같고 뭐 이래 있는데 냉면을 먹는데 냉면 따를 때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러는 거 볼 때 저게 짐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식사 한 번 하면 환상 다 깨져버립니다. 환상이 다 깨져버려요. 또 소리 내면서 먹는 거 하는 여자들 보십시오. 미친다고요. 그죠? 뭐 흘리는 거 더 미쳐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그 문제가 있죠.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고 그 얘기 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같이 짜장면을 먹을 정도면 사이가 굉장히 깊어진 관계라고. 짜장면은 절대로 정상적인 표정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무조건 묻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먹지 말고요.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 드십시오. 뭐 김밥 이런 거 먹고 그죠? 이렇게 질질 흘리지 않는 거. 아니면 초밥 이런 거 먹고 그냥 간단히 끝내버려요. 그것도 큰 거 줘가지고 입에 들어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도록. 그죠? 저 여자는 오른쪽으로 세 번씩 왼쪽으로 세 번씩 아이 드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입 안에서 어디서 씹을지 모르는 정도로 조금 아까 먹고 말아버리라고요. 그래서 배부르려고 그러지면 안 되고 그냥 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즐거움도 주지만 고통이 가미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 말할 것도 없겠죠. 코 고는 모습, 이 가는 모습, 뒤집히는 모습 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결혼까지 가면 가면 갈수록 삶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겉으로 보니까 괜찮은 남자였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숙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남자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죠 네 아내냐 그랬더니 아버지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아버지도 맨날 이랬죠. 아브라함도 누이래요. 누이. 누이라고. 그런데 또 누이라 그랬으면 끝까지 누이라 그러지. 또 문제를 놓고 또 이게 포옹을 했다고요. 그걸 또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또 왜 아내면서 누이라 그랬느냐. 욕 죽도록 먹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상은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살겠다 하는 이 상상 못하는 모습. 그죠? 여러분들이 그 겉으로 볼 때 성실하다 그러는 남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성실한데 구두쇠가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 밤낮 뭐 사다 줄 때, 그죠? 뭐 이렇게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덤으로 뭐 사는 거, 이런 걸로 선물 주고 그래요. 그죠? 대신에 그 남자들 통이 큰 사람도 선물 잘 해줘요. 근데 맨날 그 카드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약점이 다 있죠. 사람이라는 게 장점과 약점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맞는 건 뭐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감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면 되냐 하면 좋은 건 다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약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강점은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 나는 그것만은 꼭 기뻐해야 돼. 그런 거를 선택하고 약점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약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감당이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뭐 무능한 거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놀고 먹고 잠만 자도 괜찮은 거. 그런 건 약점이 아니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 어기는 거 이런 거에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대대로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 여기 보니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리브가 상처 입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죠. 이 리브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걸 상처 안 입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이걸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여길 수 있죠.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아내를 누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잠 못 이루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좋은 만남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하고 이삭은 천생연분이죠. 이 짓을 해도 여자는 상처 안 받고 헬렐레 하고 그죠? 나 누나야, 누이야 이러고 다니다가 아니었거든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뭐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체크. 첫 번째,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성격이 맞아야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나쁜 성격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격은 상대를 배려해주는 성격. 그게 좋은 성격이죠. 성격 좋은 사람은 좋은 겁니다. 성격이 나쁜 건 어떤 거냐면 말을 해도 안 고치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가 힘들다 그러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고집불통인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두고두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뭐 다음 달에 중국 가자, 한 달 동안 놀다 오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주 꼼꼼했던 집안에서 자란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바라던 바야. 꿈속의 삶이야. 뭐 이러고 한 달 동안 놀러 가다 와가지고 실직하고 또 1차인데 3개월. 너무 재밌지 않아? 맨날 직장이 바뀌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맨날 배낭 메고 뭐 유럽 일주하고, 그죠? 집 팔아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뭐 유럽 일주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와서 또 깡통 차고. 그런데도 행복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터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 출연해가지고 출연금으로 또 다시 전세금 얻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다 살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 거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둘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한쪽이 이렇게는 못 살아. 그죠? 이게 젊어서 이걸 탕진하면 돼. 안 되지. 이렇게 나가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우아하게 식사하고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야외 가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판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얘들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고. 그냥 상대에 맞춰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맨날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성격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죠? 그러나 제 딸이 와서 물어보면 성격이지 마.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새겨 들으면 됩니다. 새겨 들으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은 변화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고, 생각보다 믿음은 변동이 크더라고요. 믿음은요, 일주일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1년만 해도 강력한 믿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믿음은. 성격은 변화 안 돼요. 제가 보는데 성격은 변화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성령도 성격을 못 고쳐요. 그 개 같은 성격 절대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간다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걸 고치는 붙드는 게 낫지 않아요? 변화 성격 잘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격은 참 좋아야 됩니다. 성격은 좋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격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약간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냐? 그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뭐 잘할 땐 되게 잘해요. 잘하다가 주기마다 슬럼프가 한번 딱 와요. 그러면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아내가 미칠라 그러죠. 이 남자가 2주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딴짓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동굴이 아니라 자기만의 숨어 있는 곳. 그러고 있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2주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남편이 6개월째 나타나지 않는데요. 6개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딴짓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 우울한 감정 그걸 해결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빼놓고는 다 좋아요. 명문대학 나왔고 잘생겼고 머리숱만 뻗고 눈 크고 하여튼 제가 좋다라는 요소 항상 말하는 거 있죠. 그거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5년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어디가 딱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고요. 아, 참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됐네. 그죠? 뭐.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년을 주셨네. 뭐 이러면서 그러면 가서 뭐 죽게 하겠어. 이러고 사는 여자도 있다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래도 다행히 목사님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줘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들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그죠? 식사를 전혀 못하고 시금전폐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질은요. 어디서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잠수 탈 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교회를 자주 옮겨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그건 일종의 그것도 잠수 타는 기간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그 변덕 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없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사람 빼놓고, 교회 많이 옮긴 사람은 일단 성격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볼 때 결혼 생활도 비슷할 가능성이 커요. 결혼 생활도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커. 그죠? 근데 교회도 한번 뿌리 박으면 뭐 4대째 이런 집안은요, 뭐 살다 보면 괴팍해서 못 사는 거지, 뭐 옮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가능성이 커요. 그죠? 조상 대대로 그러고 살았거든요. 고집불통에. 그죠? 항상 생활비 20만원 주고, 이런 남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20원까지 체크하고. 그러나 성실은 하죠. 그죠? 숨이 막혀 그렇지. 질식사하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뭐 항상 의심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의구심이에요. 밤낮 말을 앵경 그대로 받아들여 의심하고. 그죠? 남자한테 여자 앞에 가서 냄새 맡는 사람 있죠. 뭐 냄새가 바뀌었어, 뭐 이러고. 그 미치는 거죠, 그죠? 뭐 밤낮 냄새로 알고, 뭐 냄새를 보건데 지금 뭐 어느 때야, 뭐 이러고. 뭐 이런 별론 다 있어요. 그 미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좋아할 수 있죠. 이 남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 냄새까지도 팔라가라. 그러면 사는 거고, 못 살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건 뭐냐? 결혼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나 어떤 봉사나 이렇게 같이 일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선교나 일 같은 걸 같이 해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같이 있어보는 거 아닙니까? 있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 그리고 성격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선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보는 거. 또 하나는 스포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포츠를. 대표적인 게 탁구 쳐보면 합니다. 그놈의 비열한 성격 다 나와요. 비열한 놈은 비열하게 서브 먹이고요. 시모 목사. 비열하네, 진짜. 비열해, 비열해. 족구 해보면 알고요. 자전거 타보면 알아요, 그 성격. 희생적이고 성기는 사람들 보면은 뭘 다르죠. 스포츠 해보면 그만다고. 그래서 이런 선배들이 얘기하는 이런 좋은 것들 있죠. 남들의 평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이 어떤 거다. 그걸 파악하면서 성격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같이 그런 시간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내보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실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보통 엄마하고 딸하고 결혼 적령기가 되면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 권사님, 집사님이고 하더라도 딸하고 얘기할 때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런 말하는 게 맞습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래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가 보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마흔 넘어간 여자 중에서 이렇게 믿는 여자가 많아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다 증발돼 버렸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야. 그죠? 결국 돈이야. 돈 없으면 불편해. 그죠? 로맨스는 다 사라져. 사랑은 사라지고 불편만 남아. 결국은 궁상밖에 남는 게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 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낭만이 있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죠. 숟가락 빨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로맨스가 다 사라졌다는 건 엉터리지만 많이 사라지는 건 맞잖아요. 꿈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꿈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왜?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은 건 제정신이 아니죠. 다 인간은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희석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어른들 되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비굴해진다는 것은 인격에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녀지간에서 서로 범죄하면요.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서로 비참해지거든요.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손상을 입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그렇죠. 비굴해진다고요. 자꾸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는 길 가기 쉽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딪히고 싸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보장되는 결혼.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남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1년, 2년이면 됩니다. 근데 3년, 4년이면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고 실업자라 그래요. 아십니까? 실업자로서 어떤 분은 명문대학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죠? 진짜입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밤낮 신문에 나오는 저거 내 친구야 그러는데 4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피폐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가, 그 정도는 부모가 되면 항상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한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돈을 벌어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3개월을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체질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 많이 한 평생 실업자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라 그러면 적어도 경제적인 능력이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벌려만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벌려놓고 뒷수습은 아내와 자녀들이 다 하고 뭐 처갓집이 다 해야 되는, 그래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추측하면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추측하면 되는 건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상 돈 버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적응하는 거, 그걸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웬만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렇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꼭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형제가 분명히 명문대학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돈 벌어본 적 없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가족 가운데 그렇게 명문대학 나와서 놀고 있는 가족이 있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점쟁이래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반드시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 확률 높습니다. 그래 낮지 않아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우리가 그 무시해도 될 정도의 확률보다는 높습니다. 반드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극복할 줄 아는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이라는 건 많죠. 사실은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매력이 있는 거죠. 남자같이 생긴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막 수염 나고 가슴에 털 나고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팔뚝 이만하고 팔씨름하고 항상 다 이기고. 몰라요. 뭐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죠. 난 싫어요. 싫어요. 난 싫어요. 그죠? 차이가 있어야죠. 그죠? 차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남자들도 여자 같은 남자가 좋아요? 뭐하니? 뭐 이러고. 깍쟁이 이런 남자 좋아요? 잠깐만. 그래서 뭐 썬블럭 발라야 돼. 피부 타. 뭐. 그죠? 스킨케어 하러 갔다 올게. 같이 갈래? 뭐 이러고. 그거 좋아요, 그거? 뭐 좋으려면 좋든지 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는 어깨도 벌어져야 되고. 여자가 어깨 벌어지면 어떡해요. 남자는 다리 알통이 있어. 여자가 다리 알통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그러니까 달라야죠.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어떤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수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고 자기가 이렇게 성격이 좋고 맞춰주려고 그러면 웬만한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극복이 한계가 있는, 이 땜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거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리 치료해야 될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차이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학력 차이. 옛날에는 남자가 학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노총각, 노처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A, B, C, D, E 등급론. 혹시 등급이 있다 그러면 A, B, C, D, E, F 이렇게 붙인다고요. 여자도 A, B, C, D, E, F. 그러면 남자는, A급 남자는 절대로 A급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A급은 되게 B를 좋아해요. B 남자는 C를 좋아하고, C 남자는 D를 좋아하고, E 남자는 F를 좋아하고.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죠? 여자 A와 남자 F만 남아요. 그래서 보면 여자들은 똑똑한 여자만 다 남고, 남자는 반푼이가만 다 남고. 그 남자가 없다. 사실 그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진짜 보면 그래요. 나중까지 남는 남자들 보면은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상적인 사회에서 보면. 그죠? 나중에 남는 여자들 보면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 일반 사회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차이가 뭐 웬만한 건 다 맞을 수 있겠죠.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대학원을 나왔는데 여자는 초등학교 나왔다.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죠? 물론 뭐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모델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고구려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시대에 그 얘기를 들고 나온다는 건 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차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차이. 그냥 너무 큰 차이. 그 정도만 생각해봅시다. 이건 각자마다 틀리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 뭐 옛날에 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뭐 5년 이상 나이 차이면 변태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법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뭐
차라리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줬냐면, 그래야 어린 자매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지 않아 놓으면, 이게 교통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죠? 이 짐승 같은 늑대 같은 남자들이, 그죠? 구기가 맨날 25기 쳐다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이번에 우리 그 미스터 변 씨하고 신 씨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사람 나이 차가 23년이었대요. 그죠? 23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는 32기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놈은 그게 변태죠. 그죠?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얘기한 거지. 사실 나이 차이가 뭐 5년이란 게 있습니까? 1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커버할 수 있으면. 그러나, 나이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대가. 제가 요즘 사회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다 어린아이라고. 남자가 10살이 더 많아도 결혼을 살다 보면 여자가 느끼는 게 자기 남동생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남자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애기가 돼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여자가 느끼기로는 이거 어리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그래요. 우리 집엔 아들이 셋이래요. 그랬더니 남편, 아들 둘.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아들 셋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통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성애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우리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10살도 많은 겁니다. 그죠? 7살도 많겠죠. 뭐 띠동가 참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첫째, 좋아하는 노래가 틀려요.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이중창을 못해요. 남자가 아는 가사는 여자가 모르고 여자가 아는 가사는 남자가 혀가 꼬부려서 따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좋아하는 영화도 틀려요. 취향도 틀리고 다 틀려버리니까 나중에는 대화가 안 돼가지고 휴가 따로따로 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불행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이삭하고 그 리브가의 나이 차이 좀 많다 그랬죠? 그죠? 나이 차이가 뭐 적어도 20살 이상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굉장히 많이 40살에 한 8살에 한 22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통 봅니다. 아들 낳죠? 아들 그 에서하고 야곱의 다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럴 때. 그러면 부부라 그러면 이삭하고 리브가가 부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대화하면 풀릴 거 아닙니까? 저 큰일 났어. 쟤네들 싸워가지고. 근데 성경을 보면 웃기는 일이 벌어지죠.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집안이 무슨 정당 같아요. 그죠? 이삭당과 리브가당. 정당 같아요. 대화 전혀 없이 한 놈씩 붙들고 하나는 에서 붙들고 하나는 야곱 붙들고 투쟁하고 서로 일러주고 정보 유출하고. 그죠? 이게 가정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굉장히 많이 계시우선 사적을 한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각 가정들 보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예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늙은 남자하고 사다 보니까 남자 나이 또래들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 모임에 가놓으면 그 남자의 아내들과 자기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죠. 자꾸 안 갈라 그러고 그렇게 자꾸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거기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10년 늦게 살아야 되고 이래도 불편 저래도 불편. 감수하고 산다 그러면 사는 거지만 너무 큰 나이 차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컬러 차이입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 똑같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아주 뜨거운 무슨 순복음계통의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만 하면 펄펄 뛰는 거예요. 그죠? 1m씩 뛰어야 되는 거고 막 주야 주야 이래야 돼요. 근데 남자는 3일 교회에서 양육 받아가지고 아멘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야 주야 그러던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아멘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다가 심장병 걸리죠. 심장병. 그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다가도 잠꼬대서 주야 주야 삼창이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죠? 남자 머리 쥐어뜯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신앙 컬러가 비슷한 게 좋죠. 그죠? 같이 묵상기도 좋아하면 같이 묵상기도 하고 주여 하면 둘이 같이 물론 박자들 하죠.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하이파이브 하고 주여 뭐 자다가도 할렐루야 하고 팍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컬러가 맞는 게 좋아요.
3.1교회 출신 자매하고 다른 교회 출신 형제하고 만나가지고 그 신앙 칼라가 안 맞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매는 3.1교회 나오고 형제는 그 교회 다니고. 여기 왔다가 난 율동 때문에 못하겠대요. 또 형, 자매는 그 형제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난 이렇게 졸려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다녀요. 벌써 2년 가까이 됐어. 그래서 니네 잘 사냐 그랬대요. 아, 그것 빼놓고 다 잘 맞는데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에스모 자매인데. 내가 너무 가슴 아파 죽겠어요. 그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게 결혼하면. 내가 그래서 그 사별기 아래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거 빼놓고도 다 좋대요. 그래서 또 자기 신랑 욕하는 거 되게 또 싫어하고, 나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그게 어떻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빨리 합치든지 해야지. 자기가 씻어가지고 그 교회 가든지, 아니면 형제를 갖다가 방방 뜨게 만나서 일을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만들어야죠. 그죠? 그거 맞는 거지. 아, 부부가 딴 교회 다닌다는 게 이게 어떻게 행복한 모습이 되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하나는 성적인 차이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어떤 형제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내가 부부관계를 피한대요. 계속 거부한대요. 계속 거부한대. 싫다고 그러고 뭐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가 괴로워 미치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떡하길 어떡하냐. 뭐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어떡하냐. 잘 설득해봐. 내가 채워줄 수도 없잖아. 그거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잘 설득하라고. 잘 설득하고. 그러니까 뭐 해결이 없는 거야. 해결이.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죠? 그럴 때 그것도 좀 자기가 맞춰야죠. 그죠? 자기하고 기질이 맞는지.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에게서 여성을 느껴야 되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남성을 느껴야 되고 이거는 뭐 설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덜썩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본이죠. 희생하려는 마음과 서로 배려해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연일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기쁜 게 아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상대를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포용력 있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고집불통은 안 맞추잖아요. 이게 자기가 변형을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고집불통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겠죠. 저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니. 내 몸이야 손대지 마 이러면 안 되죠. 내 몸은 누구 거예요? 상대 거고 상대 몸은 내 거고 그게 부부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부부라고요. 자기 몸을 내가 주장 못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러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가 아니라 그죠? 그 몸의 권한은 상대편에게 있다고요. 내 몸의 권한은 상대편에게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혼에서는 기도할 틈을 얻는 것 외에는 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기도할 틈이라 할지라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합의상이에요. 합의상. 합의상 얼마 동안 길어도 안 돼. 아무리 합의라도 길으면 안 돼요. 합의해야 되고 만약에 여자가 안 돼.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1년 동안 떨어져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얼마 동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 동안은 1년은 아니거든요. 얼마 동안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길어야 한 달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리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기러기 아빠가 존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거죠.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살래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장담한대요? 하나님도 보장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고집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기러기 아빠는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게 떨어져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명분일 뿐이에요. 마음이 식었고 뭔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명분 삼아서 떨어지는 예가 많다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을 때 떨어지면요. 다시 화합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화합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더라도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부부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의 내용들 붙들고
목사님, 나는 같이 있으면 경련이 일어나는데요.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결혼을 왜 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결혼하신 미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악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하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온몸에 몸서리 칠 것 같아요. 그죠? 늑대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 사세요, 그냥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의 남자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결혼의 현실성이에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화합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정도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결혼 현실입니다.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꿈과 비전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많지 않습니다. 의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잘 맞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결혼의 현실적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잘 파악하고 또 살펴서 아름다운 가정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혼의 현실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우리 거룩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